안녕하세요, 라이브송 여러분. 라이브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입니다. 이사야서 서론 안 보신 분들은 이사야서 서론 먼저 보시고 이사야 함께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사야서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중에서 유다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다.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꾸짖으시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울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했고 이방인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딸 시온이 마치 포도밭의 텅 빈 초박처럼 홀로 남았다. 수박밭의 원두막같이 원수들에게 포위된 성같이 되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숫 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숫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은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의 성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아, 너는 은을 재련하다 남은 찌꺼기같이 되었고 물을 섞은 포도주같이 되었구나.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바란다.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오호라, 내가 내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재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참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런 성이라 부를 것이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은 망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헛된 신을 섬겼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나무같이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백성이 가는 나무토막처럼 되며 그 하는 일이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백성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같이 불타버릴 것이며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2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 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 집안아, 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자. 재앙의 날이 온다.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 집안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동쪽 나라의 못된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말이 가득하고 전차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다. 사람마다 모두 천하고 낮아졌으니 주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가고 땅속에 숨어서 여호와의 진노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라. 사람의 교만한 눈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을 계획하셨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모든 거만한 사람과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 놓으실 것이다. 레바논의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거대한 상수리나무들을 꺾으실 것이다. 모든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을 낮추실 것이다. 모든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실 것이다. 모든 무역하는 배와
아름다운 선박을 가라앉힐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여질 것이다. 모든 우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 백성이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며 땅 속에 구멍을 파고 숨을 것이다. 주의 진노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기들이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 사람들이 바위 틈 구멍과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다. 주의 진노와 크신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다. 3장. 보아라.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음식과 물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모든 영웅과 용사들, 재판관과 예언자들, 점쟁이와 장로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50부장과 고관들, 모사와 재주 좋은 기술자와 능란한 마술사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이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사람마다 서로서로 짓누르고 젊은이는 노인 앞에서 건방지게 굴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 집안의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너는 거족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다오. 그리고 이 멸망을 내 손으로 해결해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가 일어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싸매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집에는 음식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고 말할 것이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졌고 유다가 쓰러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드러내놓고 주의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아니한다. 오호라,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의로운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오호라,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여, 너희 지도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그들이 너희 갈 길을 무너뜨린다. 여호와께서 법정의 자리를 잡으셨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심문하신다.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치웠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느냐? 주,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경고하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며 홀리는 눈으로 쳐다본다. 점잔 빼며 걷기도 하고 발목에서 소리를 내며 다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 여자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들춰내신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장식품, 곧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달 모양 목걸이와 귀고리와 팔찌와 면사포와 머리덮개와 발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걸이와 고운 옷과 겉옷과 목도리와 지갑과 손거울과 모시옷과 수건과 머리수건과 어깨 걸치개를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길 것이며 허리띠 대신 밧줄에 묶일 것이다. 곱게 장식한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고운 얼굴에는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할 것이다.
너의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너의 용사들은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 성 전체가 슬피 울 것이며 시온은 폐허가 되어 땅에 주저앉을 것이다. 4장. 그때가 되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을 것도 우리가 되고 입을 것도 우리가 될 테니 그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주세요. 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치.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가치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 위와 그곳의 모든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 연기를,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곳을 장막처럼 덮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한낮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홍수와 비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도밭 이스라엘 5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김매기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오호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열흘갈이 포도밭에서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씨앗 한 호멜지기에서 곡식은 한 에바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호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사로잡힌 채 끌려갈 것이며 귀족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가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그 입을 한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리로 내려가며 떠들썩한 소리와 흥겹게 외치는 소리도 그리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이나 귀족들이 다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은 무너진 곳이 마치 자기들의 초원인 양 마음껏 다닐 것이며 어린 양들과 나그네가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오호라,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며
스레줄을 끌듯이 죄를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비웃기까지 한다. 빨리 아무 일이라도 행하세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보기 원해요. 오라,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사람,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호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 익숙하며 온갖 술을 섞어 마시는 데 능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로운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타 오그라들듯이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말라 죽어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마저 흔들리고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거리에 나뒹군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셔서 먼 곳의 나라들을 부르시고 신호를 보내어 땅끝에서부터 백성을 부르신다. 보아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졸리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다. 허리띠가 풀린 사람도 없고 신발끈이 풀어진 사람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우며 활을 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말들의 발굽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전차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간다. 그들의 함성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고 어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냥감을 움켜쥐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함성을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면 오직 어둠과 고통만 보일 것이다. 빛 또한 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질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자가 되다.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뵈었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꺼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남은 사람이 없고 땅이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구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구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유다와 아람의 싸움 7장.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숩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주어라. 두려워 마라. 타다만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마라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나라에는 다브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아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르신 왕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르말리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너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한 줄 알 때면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또 아시리아의 땅의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덤불과 샘물 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면도칼과 같은 아시리아 왕을 이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비록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키우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은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은 천세겔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천그루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장소도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찔레와 가시나무 밭이 되어 야생동굴이 들끓는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갈아야 하는 산지에서는 잡초와 가시나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만 사람들이 소떼를 풀어놓고 양떼들이 밟고 다닐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곧 온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보통 사용하는 글씨체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여기에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빨리 빼앗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세워 증언하게 하겠다. 그후 내가 아내를 가까이 했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그 아이가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연못물을 버리고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힘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덮치도록 하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물처럼 강뚜기로 솟아올라 그 땅에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물이 유다로 흘러들어와 휘감아 돌면서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이 군대가 새처럼 그 날개를 펴서 너의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힘을 합쳐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떨어진 나라들아, 잘 듣고 싸울 준비를 하여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한다 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략을 세워 보아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사야에게 주신 경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뿐이시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덫에 걸린 채로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적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부끄럽게 여기시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며 기다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며 증거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고 위를 쳐다보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새날이 온다. 9장.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힐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여기에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메시아의 이름에 따르는 의미를 제가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 이런 뜻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미는 대적할 수 없는 정복자.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의미는 메시아의 영원한 신적 속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은 메시아의 영원 무궁한 평화의 통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주께서 야곱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의 주민들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그들은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 나무가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으로 심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느신의 원수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칠 원수를 움직이셨다. 아람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종려가지와 갈대를 한날에 찍어버리실 것이다. 장로와 귀족들이 곧 머리이고 거짓말을 하는 예언자들이 곧 꼬리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니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료하신다. 악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그 불은 처음에는 잡초와 가시를 태우다가 끝내는 숲의 나무들을 태운다. 그것들이 연기 기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땔감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른손으로 움켜쥐어도 굶주릴 것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공격하며 또 그들 둘이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료하신다. 10장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오직 너희는 포로들 아래 엎어지거나 죽은 사람들 아래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게 보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보내어 치게 하며 아시리아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유다를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 내 지휘관들은 모두 왕이나 마찬가지다.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하맛은 아르바처럼 우리 발 아래 떨어질 것이며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켰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멸망시켰으므로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멸망시키지 못할 까닭이 없다.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저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새의 둥지에 손을 내듯 내가 민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어미새가 버린 알들을 모아들이듯 내가 온 땅을 차지했다. 아무도 손을 들어 내게 대들지 못했고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지 못했다.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막대기가 어찌 막대기 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겠으며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 든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군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을 보내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타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은 불과 같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과 같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찔레와 가시와 같은 아시리아 군인을 태워 없애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큰 군대는 울창한 숲 같으나 곧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용사를 완전히 무찌르셔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야위고 쇠약해질 것이다. 그 큰 군대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것이다. 야곱 자손의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을 치실 것을 결정하셨다. 이미 파멸이 작정되었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몽둥이로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 내게 그친 진노를 그치겠고 내 분노를 옮겨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셨듯이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에서처럼 막대기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시리아가 너에게 주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것이며 아시리아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얏 근처로 들어와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그의 군수품을 쌓아두었다. 그리고 새끼를 가로질러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이를 알고 라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갈림 사람들아 크게 외쳐라. 라이샤야 귀를 기울여라. 불쌍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들은 도망하며 게빔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피하였다. 바로 이날에 적군이 노베 이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보아라,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그들을 찍어낼 것이다. 큰 아시리아 군대가 배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도끼로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사야서 1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